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오늘은 토마스 불핀치가 엮은 그리스 로마 신화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는 고대 그리스에서 발생해 로마 제국으로 이어지는 신화로 서양 문화 전반에 크고 깊은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죠.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올림포스 산꼭대기, 신들의 처소에 머물며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쳤다는 열두 신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휴식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프로메테우스와 판도라. 세계 창조는 그 주인인 인간의 흥미를 더없이 자극한다. 고대의 이교도들은 오늘날 우리가 성서에서 얻는 바와 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그들 나름대로 세계 창조의 이야기를 전해왔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땅과 바다와 하늘이 창조되기 전에는 만물이 모두 하나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이것을 카오스라 부른다. 카오스는 하나의 혼란된 덩어리로서 굉장히 무겁기만 한 것이었으나 그 속에는 여러 사물들의 씨가 잠자고 있었다. 즉, 땅과 바다와 공기가 한데 어우러져 있었던 것이다. 그때만 해도 땅은 딱딱하지 않았으며 바다는 물이 아니었고 공기는 투명하지 않았다. 마침내 신과 자연의 능력으로 땅과 바다와 하늘이 분리됨으로써 혼돈이 끝났다. 그때 불타고 있던 것은 가장 가벼웠기 때문에 날아올라가 하늘이 되었다. 공기는 무게와 장소에 있어서 그 다음을 차지하였고 땅은 이들보다 무거웠기 때문에 밑으로 가라앉았다. 그리고 물은 제일 낮은 곳으로 내려가 육지를 뜨게 했다. 이때 어떤 신인지는 알 수 없다. 이제 막 이루어진 땅을 정리하고 배열했다. 그는 강가만을 구분짓고 산을 일으켜 골짜기를 파고 숲과 샘과 비옥한 논밭과 돌이 많은 벌판을 여기저기에 배열했다. 공기가 깨끗해지자 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물고기는 바다를, 새는 공중을, 네 발 짐승은 육지를 각각 차지하였다. 그러나 정신을 소유하고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인간은 아직 없었다. 그때 프로메테우스가 세상에 찾아왔다. 그는 대지의 흙을 빚어서 우주를 지배하는 신들을 본떠 인간을 만들었다.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이 직립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은 처음부터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었다. 프로메테우스는 제우스에게 지위를 빼앗긴 옛 거신족의 하나로 재주가 많았다. 그의 동생인 에피메테우스는 인간을 만들거나 인간과 그 밖의 다른 동물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을 부여하는 일을 위임받고 있었다. 그래서 에피메테우스는 여러 동물들에게 용기, 힘, 속도, 지혜 등 여러 가지 능력을 주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만물의 영장이 될 인간의 차례가 되었으나 그 자원을 모두 써버려 인간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당황한 그는 형인 프로메테우스에게 달려가 도움을 청했다. 그러자 프로메테우스는 여신 아테나의 도움을 받아 태양의 이륜차에서 불을 가져다 인간에게 주었다. 이 불로 인해 인간은 다른 동물보다 월등한 존재가 되었다. 무기를 만들어 다른 동물을 정복할 수 있었고 도구를 사용하여 토지를 경작할 수 있었으며 또 집을 따뜻하게 하여 추위를 막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인간은 여러 가지 예술을 창조해냈으며 상거래를 위한 화폐를 만들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때까지 여자는 아직 이 세상에 없었다. 최초의 여자는 하늘을 다스리던 제우스가 만들어서
프로메테우스와 그의 동생에게 보냈다고 한다. 두 형제에게는 하늘로부터 불을 훔친 것을 벌하기 위함이요, 인간에게는 그 선물을 받은 죄를 벌하기 위해서였다. 이때 만들어진 여자를 판도라, 모든 선물을 받은 여인이라는 뜻라고 하였는데, 그녀가 완성되기까지는 모든 신이 조금씩 기여하였다. 아프로디테는 미를, 헤르메스는 설득력을, 그리고 아폴로는 음악을 주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판도라는 지상으로 내려와 에피메테우스와 결혼하였다. 그는 형인 프로메테우스로부터 제우스와 그의 선물을 경계하라는 주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기꺼이 아내로 맞아들였다. 에피메테우스는 상자를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 속에는 갖가지 해로운 기운이 들어있었다. 그것은 인간에게 새로운 주거를 만들어줄 때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자 속에 넣어두었던 것이다. 판도라는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고 싶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녀는 뚜껑을 열고 들여다보았다. 그러자 곧 인간을 괴롭히는 무수한 재액이 그 속에서 쏟아져 나왔다. 판도라는 놀라 재빨리 뚜껑을 덮으려고 하였으나 이미 상자 속에 들어있던 것은 다 날아가고 오직 하나만 맨 밑에 남아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희망이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어떤 재난에 처해도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은 이 때문이다. 동시에 희망을 가지고 있는 한 어떠한 재난도 인간을 절망할 정도로 불행하게 하지는 못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또 다른 이야기가 있다. 판도라가 제우스의 호의로 인간을 축복하기 위하여 보내졌다는 설이 그것이다. 판도라는 신들이 각기 축하하면서 준 선물을 하나의 상자에 넣어 가지고 있었는데 그녀가 무심코 그 상자를 열었더니 선물이 다 달아나 버렸다. 그러나 오직 희망만은 남았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가 앞서의 이야기보다 더 진실성이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희망이란 매우 귀중한 보석과 같은 것이므로 그것이 앞서의 이야기처럼 모든 재액으로 충만되어 있는 상자 속에 들어 있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그리하여 세계 최초로 인간이 살게 되었는데 그 최초의 시대는 죄악이 없는 행복한 시대로서 황금 시대라고 불렀다. 법이라는 강제에 의하지 않고도 진리와 정의가 행해졌으며 땅은 인간이 밭을 갈고 씨를 뿌리며 노동하지 않더라도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생산해냈다. 이때는 계절의 구분이 없이 항상 봄이 지배하여 꽃은 씨앗 없이 자랐고 강에는 젖과 술이 넘쳐흘렀으며 노란 꿀이 떡갈나무에서 뚝뚝 떨어졌다. 다음에는 은혜 시대가 왔는데 이때 제우스는 1년을 사계절로 나누었다. 이때부터 인간에게 가옥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제는 농작물도 재배하지 않으면 자라지 않았고 농부는 씨를 뿌리지 않으면 안 되었으며 소는 쟁기를 끌어야만 했다. 다음에는 청동시대가 왔는데 이 시대는 인간의 기질이 전 시대보다 훨씬 거칠었고 걸핏하면 무기를 들고 싸우려 했다. 그러나 아직 극도로 사악하지는 않았다. 가장 무섭고 나쁜 시대는 철의 시대였다. 죄악이 홍수처럼 넘쳐나고 겸손과 진실과 명예는 아무 쓸모 없이 사라져버렸다. 그 대신 사기와 간사한 지혜와 폭력과 사악한 이기심이 나타났다. 이제까지는 공동으로 경작되던 땅이 분할되어 사유재산이 되었고 사람들은 땅에서 생산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땅속을 파서 광물을 끄집어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리하여 해로운 철과 더 해로운 금이 생산되었다. 철과 금을 무기로 하여 전쟁이 일어났다. 손님은 그의 친구의 집에 있어도 편치 못했다. 사위와 장인, 형제와 자매,
남편과 아내는 서로 믿지 못하였고 자식들은 재산의 상속을 원하여 아버지가 죽기를 바랐다. 가족의 사랑도 땅에 떨어졌다. 그리하여 땅은 사륙의 피로 물들었고 신들은 마침내 지상을 돌아보지 않게 되었다. 지상의 끔찍한 모습을 본 제우스는 크게 노하여 신들과 의논한 후에 인간족을 멸망시키기로 결정하고 번개불로 세계를 불태워버리려고 했다. 그러나 불이 나면 하늘도 화재를 면치 못하리라 생각한 제우스는 계획을 바꾸어 엄청난 비를 내려 인간들을 멸망시키기로 했다. 제우스의 동생이며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도 모든 강을 범람하게 하여 이 일을 도왔다. 그리하여 큰 홍수가 났는데 오직 파르나소스 산만이 물 위로 솟아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는 프로메테우스의 일족인 데우칼리온과 그의 아내 피라가 피난해 있었다. 이들은 정직하고 신들을 잘 섬겼다. 제우스는 이들 외에는 지상에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는 것을 보고 비를 그치게 했다. 포세이돈도 모든 강을 본래의 위치로 돌려보냈다. 그러자 땅이 다시 나타났다. 그때 데우칼리온이 피라에게 말했다. 오, 사랑하는 아내여, 생존한 유일한 여인이여. 우리는 처음에는 혈연과 결혼의 인연으로 맺어졌고 지금은 공동의 재난에 의하여 맺어졌소. 우리가 선조인 프로메테우스의 힘을 이어받아 인류를 새로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소. 그러나 그건 우리에겐 어려운 일이니 신전으로 가 신들에게 장차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기로 합시다. 그들은 신전에 엎드려 테미스 여신에게 어떻게 하면 멸망한 인류를 전과 같이 만들 수 있는지 가르쳐달라고 기도했다. 그러자 신탁이 내려졌다. 머리에 베일을 쓰고 옷을 벗고 이 신전을 떠나라. 그리고 너희 어머니의 뼈를 등 뒤로 던져라.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 잠시 어리둥절하였다. 피라가 먼저 침묵을 깨뜨리고 말했다. 저희들은 그 말만은 따를 수 없습니다. 어떻게 어버이의 유골을 더럽힐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나무가 무성한 그늘로 가서 생각에 잠겼다. 마침내 데우칼리온이 아내에게 조용히 말했다. 내 생각이 틀리지 않는다면 신탁의 명령에 따라도 불효가 되지 않을 것 같소. 우리의 어머니란 땅이고 그 뼈란 돌이란 뜻이오. 그러니까 피라여, 돌을 등 뒤로 던지면 되지 않겠소? 그들은 머리에 베일을 쓰고 옷을 벗고 돌을 주워 뒤로 던졌다. 그러자 돌이 말랑말랑해져서 한 형체를 이루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마치 조각가가 깎아놓은 대리석상과 같이 점점 인간을 닮은 형상이 되었다. 돌의 주변에 있던 젖은 진늙은 살이 되었고 돌은 뼈가 되었으며 돌의 결은 그대로 혈관이 되었다. 그리하여 데우칼리온이 던진 돌은 남자가 되고 피라가 던진 돌은 여자가 되었다. 모두가 건장해서 노동에 적합했다. 오늘날에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은 이 종족에서 기원한 증거이다. 프로메테우스는 예로부터 시인들이 즐겨 시제로 삼아왔다. 그는 인류의 벗으로 제우스가 인류에게 노했을 때 인간의 편에 섰고 인간들에게 문명과 기술을 가르친 것으로 표현되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제우스의 분노를 사서 카프카스 산 위 바위에서 쇠사슬로 묶이고 말았다. 독수리가 와서 그의 간을 파먹었는데 파먹으면 바로 또 간이 생겼다. 그는 어느 때라도 자기의 박해자인 제우스의 명령에 복종한다면 그 고통스러운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나 그는 그런 것을 경멸하였다. 따라서 그는 오늘날 부당한 순환과 압제에 대한 초인적인 인내와 불의에 항거하는 의지력의 상징이 되었다.
아폴론과 다프네. 홍수로 인해 땅은 진흙투성이가 되었으나 그 덕택으로 땅은 아주 비옥해져서 온갖 종류의 생물이 산출되었다. 그 중에 피톤이라는 큰 뱀이 기어나와 페르나소스 산의 동굴 속으로 숨어 들어갔다. 아폴로는 화살로 그 큰 뱀을 쏘아 죽이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피톤 경기를 창설하였다. 이 경기에서 우승한 자에게는 너도밤나무 잎으로 만든 관을 씌워주었다. 그 무렵에는 아직 월계수가 아폴론의 나무로 정해져 있지 않았을 때였던 것이다. 벨베데레라고 하는 유명한 아폴론의 상이 있는데 그것은 피톤을 퇴치한 아폴론의 모습을 그린 것이다. 다프네는 아폴론의 최초의 연인이다. 그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사랑이 아니라 에로스의 원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마침 피톤을 퇴치하고 의기양양해 있던 아폴론이 활과 화살을 가지고 놀고 있는 에로스에게 말했다. 야, 이 장난꾸러기야. 넌 전쟁 때나 쓰는 위험한 무기를 가지고 무엇을 하려는 거냐? 그건 필요한 사람에게나 주어라. 나는 이 무기로 저 큰 뱀을 죽였단다. 꼬마야, 건방지게 내 무기에 손댈 생각 말고 사랑에 불장난이나 하려무나. 아폴론님, 당신의 화살은 다른 모든 것을 맞힐지는 모르지만 내 화살은 당신을 맞힐걸요? 이렇게 말하며 에로스는 파르나소스 산의 바위 위에 서서 두 개의 화살을 꺼냈다. 하나는 사랑을 일으키는 화살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을 거부하는 화살이었다. 앞에 것은 끝이 뾰족한 금화살이고 뒤에 것은 끝이 무딘 납화살이었다. 에로스는 납화살로 강의 신 페네이오스의 딸인 다프네라는 림프를 쏘고 금화살로는 아폴론을 쏘았다. 그러자 아폴론은 곧 다프네를 연모하게 되었으나 다프네는 사랑이라는 것은 생각조차 하기 싫어하게 되었다. 그녀의 유일한 즐거움은 숲속을 돌아다니며 사냥하는 것이었다. 그녀에게 구애를 하는 남성이 많았으나 그녀는 그들을 모두 거절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종종 그녀에게 말했다. 얘야, 이제 너도 결혼을 해야지. 그러나 다프네는 결혼을 생각하는 것을 죄악이나 범하는 것 같이 싫어했으므로 아름다운 얼굴을 붉히면서 아버지의 목에 팔을 감고 말했다. 아버지, 제발 저도 아르테미스와 같이 결혼하지 않고 언제나 처녀로 있도록 해주세요. 아버지는 하는 수 없이 승낙하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너의 아름다운 얼굴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아폴로는 다프네를 사랑하여 어떻게든 그녀를 차지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온 세계에 신탁을 내리는 그였지만 자기 자신의 운명은 어찌할 수 없었다. 그는 다프네의 어깨에 머리카락이 아무렇게나 늘어진 것을 보고 말했다. 빗질을 하지 않아도 저렇게 아름다우니 머리를 곱게 단장하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는 그녀의 별과 같이 빛나는 눈과 또 아름다운 입술을 보았다. 그러나 보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다. 그는 다프네의 손과 어깨까지 드러난 팔을 보고 감탄했다. 그리고 드러나지 않은 부분은 얼마나 더 아름다울까 하고 상상했다. 그는 다프네의 뒤를 쫓았으나 다프네는 바람보다도 빨리 달아났다. 그가 아무리 사정해도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말했다. 잠깐만 기다려주오, 페네이오스의 따님이여. 나는 원수가 아니오. 당신은 양이 늑대를 피하고 비둘기가 매를 피하듯 나를 피하고 있는데 제발 그러지 말아줘. 내가 당신을 쫓는 것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이오. 나 때문에 그렇게 달아나다가 돌에 걸려 넘어져 다치진 않을까 염려스럽소. 제발 좀 천천히 달리시오. 나도 천천히 따를 것이니. 나는 어릿광대도 아니고 농사꾼도 아니오. 제우스가 나의 아버지이고 나는 델포이와 테네도스의 군주요. 그리고
현재의 일과 미래의 일을 다 알고 있소. 나는 노래와 음악의 신이오. 나의 화살은 절대로 표적을 빗나가는 법이 없소. 그러나, 아, 나의 화살보다도 더 치명적인 화살이 나의 가슴을 뚫었소. 나는 의술의 신이고 모든 약초의 효능을 알고 있어. 그러나, 아, 지금 나는 어떤 약으로도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소. 다프네는 계속 달아났다. 그래서 그의 말을 절반밖에 듣지 못했다. 달아나는 모습까지도 아폴론을 반하게 만들었다. 그 모습은 바람에 돛이 나부끼는 것 같았고 뒤로 너풀거리는 머리칼은 흐르는 물 같았다. 아폴론은 구애를 거절당하자 더는 참을 수 없어 더욱 속력을 내어 그녀를 바짝 뒤쫓았다. 마치 사냥개가 토끼를 추격하는 것 같았다. 추격하는 아폴론이 더 빨랐기 때문에 차츰 아폴론과 다프네의 간격이 좁아졌고 아폴론의 헐떡거리는 숨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닿았다. 다프네의 힘은 점점 약해졌다. 그리고 마침내 쓰러지자 그녀는 아버지인 강의 신에게 호소했다. 아버지, 살려주세요. 땅을 열어 저를 숨겨주세요. 아니면 이 모습 때문에 제가 이런 무서운 일을 당하고 있으니 제 모습을 바꿔주세요. 다프네가 말을 마치자마자 그녀의 몸은 굳어지고 가슴은 부드러운 나무 껍질로 쌓였으며 머리카락은 나뭇잎이 되고 팔은 가지가 되었다. 그리고 그 다리는 뿌리가 되어 땅속 깊숙이 박혔다. 얼굴은 가지 끝이 되어 모양은 달라졌으나 그 아름다움만은 여전했다. 아폴로는 깜짝 놀라 그 자리에 멈춰섰다. 가지를 만져보니 새로운 나무 껍질 밑에서 그녀의 몸이 떨고 있었다. 그는 가지를 끌어안고 힘껏 키스를 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녀는 그의 입술을 피했다. 아폴론이 말했다. 이제 당신은 내 아내가 될 수 없게 되었소. 그 대신 당신을 내 왕관으로 쓰겠소. 나는 그대를 가지고 나의 리라와 화살통을 장식하겠소. 그리고 위대한 로마의 장군들이 카피톨리움 언덕으로 개선 행진을 할 때 나는 그들의 이마에 그대의 입으로 엮은 관을 씌워주리다. 또 영원한 젊음이야말로 내가 주재하는 것이므로 그대를 항상 부르게 그 잎이 시들지 않도록 해주리다. 월계수로 모습이 변해버린 그녀는 가지 끝을 숙여 감사의 뜻을 나타냈다. 피라모스와 티스베. 세미라미스 여왕이 통치하는 바빌로니아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청년은 피라모스였고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처녀는 티스베였다. 두 사람의 부모가 이웃하여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자주 왕래하였다. 그러다가 마침내는 사랑하게 되어 결혼하고 싶어 했으나 부모들이 승낙하지 않았다. 그러나 부모들도 그들의 가슴에 타오르는 사랑을 막을 수는 없었다. 두 사람은 몸짓이나 눈짓으로 속삭였는데 남모르는 사랑은 더욱 강렬하게 타올랐다. 두 집 사이의 벽에는 그것을 처음 만들 때 실수로 인해 틈이 있었다. 이제까지 아무도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으나 이 연인들은 그 틈을 발견했다. 두 사람은 그 틈을 이용하여 사랑을 속삭였다. 무정한 벽이여, 왜 그대는 우리 두 사람을 떼어놓는가? 그러나 우리는 결코 그대의 은혜를 잊지 않으리라. 우리가 이렇게 사랑의 속삭임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도 다 그대의 덕이니까. 두 사람은 이런 말을 벽 양쪽에서 속삭였다. 밤이 되어 작별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때에는 각자의 벽에다 입맞춤을 하였다. 날이 새어 새벽의 여신 에오스가 별을 쫓아버리고 태양이 풀밭의 서리를 녹일 무렵이면 두 사람은 늘 만나던 곳에서 다시 만났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은 자기들의 무정한 운명을 한탄한 끝에 마침내 계책을 꾸몄다. 다음 날 니노스의 무덤이라고 부르는 유명한 영묘가 있는 곳에서 만나기로 하고 먼저 도착한 사람이 나무 밑에서 나중에 오는 사람을 기다리기로 했다. 그 나무는 뽕나무로 시원한 샘 옆에 있었다. 밤이 되자 티스베는 얼굴을 베일로 가리고 가족들의 눈을 피해 약속 장소로 갔다. 그녀가 어둠 속에 앉아있을 때 사자가 나타났다. 사자는 방금 전에 무엇인가를 잡아먹었는지 입에서 지독한 냄새를 풍기며 물을 마시려고 샘 가까이 다가왔다. 그것을 보자 티스베는 바위 틈으로 몸을 숨겼다. 그 바람에 쓰고 있던 베일이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 물을 다 마신 사자는 숲속으로 돌아가려다 땅 위에 떨어져 있는 베일을 발견하고는 피 묻은 입으로 그것을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조금 늦게 약속 장소에 나타난 피라모스는 사자의 발자국과 갈기갈기 찢어진 베일을 보고 울부짖었다. 오, 티스베, 나 때문에 그대가 죽다니 나도 그대의 뒤를 따르리다. 오라, 사자들아, 바위 속에서 나와 이 죄 많은 놈을 물어 뜯어라. 피라모스는 베일을 손에 든 채 무수한 키스와 눈물로 약속 장소에 서 있는 나무를 적셨다. 내 피로 내 몸을 물들이리라. 그는 칼을 빼어 자기 가슴을 찔렀다. 피가 땅 위에 흘러 뽕나무 뿌리에 미쳤고 그 붉은 빛은 줄기를 타고 열매에까지 올라가 하얀 열매를 붉게 물들였다. 그때까지 바위 틈에 숨어 공포에 떨고 있던 티스베가 약속 장소로 돌아왔을 때 피라모스는 이미 빈사 상태에 놓여 있었다. 그녀는 그를 얼싸안고 상처에 눈물을 쏟으며 싸늘한 입술에 수없이 키스를 퍼부었다. 오, 피라모스,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말 좀 하세요, 피라모스. 당신의 티스베가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오, 제발 그 머리를 들어줘요. 피라모스는 티스베라는 말에 눈을 떴으나 이내 도로 감아버렸다. 티스베는 피 묻은 자기 베일과 칼이 없는 칼집을 발견하고 말했다. 당신은 나 때문에 자살을 하셨군요. 이번만은 나도 용기가 있어요. 내 사랑도 당신의 사랑 못지않아요. 나도 당신 뒤를 따르겠어요. 죽음이 당신과 나 사이를 갈라놓았으나 그 죽음도 결코 내가 당신 곁으로 가는 것을 막지는 못할 거예요. 오, 우리들의 불행한 부모님, 우리들의 청을 물리치지 마소서. 사랑과 죽음이 우리를 결합시켰으니 한 무덤에 묻어주시옵소서. 그리고 뽕나무야, 너는 우리들의 죽음을 기념해다오. 너의 열매는 우리 피의 기념이 되어다오. 그리고 티스베는 자기 가슴에 칼을 꽂았다. 티스베의 부모는 딸의 소원을 들어주었고 신들도 또한 그것을 옳다고 여겼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한 무덤에 묻혔고 그날 이후 뽕나무는 새빨간 열매를 맺게 되었다. 케팔로스와 프로크리스. 케팔로스는 아름답고 용감한 청년으로 사냥을 좋아했다. 그는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서 짐승을 추격했다. 새벽의 여신 에오스는 이 젊은이를 보는 순간 사랑하게 되어 마침내 그를 납치해버렸다. 그러나 케팔로스에게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아름다운 아내가 있었다. 그 두 사람은 열렬하게 사랑하고 있었다. 아내의 이름은 프로크리스로 그녀는 수렵의 여신 아르테미스의 총애를 받았다. 여신은 그녀에게 어떤 개보다도 빨리 달리는 개 한 마리와 그 표적을 틀림없이 맞히는 창을 선물로 주었는데 프로크리스는 이 선물을 남편에게 주었다. 케팔로스는 아내를 매우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에오스의 간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에오스는 노하여 그를 놓아주며 말했다.
가거라, 이 배은망덕한 놈아. 그러나 반드시 돌아간 것을 후회할 때가 올 것이다. 케팔로스는 집으로 돌아가 전과 같이 사냥을 즐기며 아내와 더불어 행복한 생활을 누렸다. 그런데 어느 신이 그 나라를 괴롭히기 위해 굶주린 여우 한 마리를 보냈다. 사냥꾼들은 있는 힘을 다해서 여우를 잡으려고 했으나 허사였다. 그 여우를 잡을 수 있는 개가 한 마리도 없었던 것이다. 마침내 사냥꾼들은 케팔로스를 찾아가 그 유명한 개를 빌려달라고 부탁했다. 그 개의 이름은 렐랍스였다. 여우가 달아난 지 한참 뒤에 그 개를 풀어놓았으나 어느 틈에 여우를 따라잡았다. 만일 모래 속에 그 발자국이 남아있지 않았더라면 사냥꾼들은 개가 도망친 줄 알았을 것이다. 케팔로스를 비롯한 사람들은 언덕 위에 서서 승부를 지켜보고 있었다. 여우는 여러 가지 재주를 부렸다. 원을 그리며 달리기도 하고 발자국을 돌리기도 했기 때문에 개가 턱을 쳐들고 바짝 쫓아가면서 여우의 뒷다리를 물려고 해도 헛되이 허공만 물 뿐이었다. 케팔로스가 드디어 아르테미스한테서 얻은 창을 던지려는 순간 벼랑간 개는 싸움을 멈추고 말았다. 개와 여우를 내려준 하늘의 힘은 누구건 한쪽이 이기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움직이던 그대로 두 짐승은 돌로 변해버렸다. 개가 물려고 하는데 여우가 달아나려 하고 있는 것처럼 생동감 넘치는 모습으로 말이다. 케팔로스는 개를 잃었지만 사냥을 계속했다. 그는 아침 일찍 집을 떠나 어떤 개의 도움도 없이 혼자서 숲과 언덕을 돌아다녔다. 그가 던지는 창은 어떤 경우에도 표적을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개를 데리고 갈 필요도 없었던 것이다. 그는 아침 일찍 집을 나와 사냥에 지치거나 해가 중천에 떠오르면 냇가에 있는 시원한 나무 그늘을 찾았다. 그리고 윗옷을 벗고 풀 위에 누워 감미로운 바람을 즐기며 이렇게 외치곤 했다. 오라, 미풍아, 와서 내 가슴에 부채질을 해다오. 오라, 와서 나를 불태우는 열을 식혀다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케팔로스가 미풍을 향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어리석게도 어떤 처녀와 이야기하는 줄 알고 이 비밀을 프로크리스에게 가서 전했다. 사랑이란 속기 쉬운 법이다. 프로크리스는 이 뜻하지 않은 이야기를 듣고 기절해버렸다. 한참 만에 깨어난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그럴 리가 없어.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전에는 믿지 않겠어. 그리하여 프로크리스는 다음날 아침 몰래 케팔로스의 뒤를 쫓아갔다. 케팔로스는 사냥에 지치자 버릇대로 풀 위에 드러누워 말했다. 오라, 미풍아, 와서 나에게 부채질을 해다오.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너도 잘 알지. 내가 있기 때문에 숲도 나의 외로운 사냥도 즐겁단다. 그때 숲속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왔다. 순간 야수로 생각한 케팔로스는 소리나는 곳을 향해 창을 힘껏 던졌다. 그러자 사랑하는 프로크리스의 외마디 소리가 들려왔다. 케팔로스는 숲속으로 달려가 그녀를 안아 일으키며 출혈을 막으려고 했다. 그는 소리쳤다. 정신 차려요. 나를 두고 어디로 간단 말이오. 당신을 잃으면 나는 가여운 신세가 될 거요. 죽음으로써 나를 벌하지 마오. 그러자 프로크리스는 살며시 눈을 뜨고 가까스로 말했다. 여보, 당신이 나를 사랑한 일이 있었다면, 그리고 만일 내가 당신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었다면 제발 이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세요. 그 얄미운 미풍하고는 결혼하지 말아주세요. 이 말에 의해 모든 의심이 풀렸다. 그렇지만 피라모스가 변명을 하기도 전에 프로크리스는 죽고 말았다.
헤라와 이오. 하늘의 여왕 헤라는 어느 날 갑자기 날이 어두워지는 것을 보고 필시 남편 제우스가 세상에 알려지기 원하지 않는 소행을 저지르고 있으면서 그것을 감추기 위해 구름을 일으켰다고 생각했다. 헤라가 구름을 헤쳐보니 남편이 풀이 무성한 강가에서 예쁜 암송아지 한 마리와 나란히 서 있었다. 헤라는 그 암송아지 속에 분명히 인간의 모습을 한 아름다운 림프가 숨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암송아지는 강의 신 이나코스의 딸 이오였던 것이다. 제우스는 이오를 희롱하다가 헤라가 가까이 오는 것을 보자 얼른 암송아지로 변신을 시켰던 것이다. 헤라는 남편 곁에 가서 암송아지를 찬찬히 보면서 매우 아름답다고 칭찬하였다. 그리고 대체 어떤 동물이냐고 물었다. 제우스는 쓸데없는 질문을 막기 위해 이번에 지상에 새로 태어난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헤라는 그것을 자기에게 선물하라고 간청했다. 제우스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자기의 연인을 아내에게 주기는 싫었지만 그렇다고 못 준다고 하면 의심을 받을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승낙했다. 헤라는 아직 의심을 풀지 못하였으므로 송아지를 아르고스에게 인도하여 엄중히 감시하도록 했다. 아르고스는 머리에 눈을 100개나 달고 있었다. 그리고 잘 때는 언제나 동시에 2개 이상의 눈을 감지 않았으므로 이오를 끊임없이 감시할 수 있었다. 아르고스는 낮에는 이오를 마음대로 먹도록 내버려 두고 밤이 되면 목에 끈을 메어두었다. 이오는 팔을 내밀어 아르고스에게 결박을 풀어달라고 애원하려 했으나 내밀 팔이 없었고 목소리도 소의 울음소리가 나왔다. 이오가 아버지와 자매들을 보고 그 곁으로 가면 그들은 등을 쓰다듬으며 아름다운 소라고 감탄할 뿐이었다. 아버지가 한 다발의 풀을 주자 이오는 그의 손을 핥았다. 이오는 자기가 누구인지 알리려고 했으나 말을 할 수가 없었다. 마침내 이오는 글씨를 쓸 생각을 하고 이름을 그것은 짧은 이름이었다. 모래 위에 발굽으로 썼다. 아버지 이나코스가 그것을 알아보았다. 그는 오랫동안 찾지 못했던 딸이 이렇게 변한 것을 알고 몹시 애통해하며 딸의 목을 끌어안았다. 오, 내 딸아, 이런 고통을 받을 바엔 차라리 너를 잃는 편이 나을 것 같구나. 이나코스가 울며 슬퍼하는 것을 보고 아르고스가 곧 달려와서 이오를 몰고 갔다. 그리고 높은 언덕 위에 올라앉아 사방으로 눈을 굴렸다. 제우스는 애인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자 헤르메스를 불러 아르고스를 죽이라고 명령하였다. 헤르메스는 날개 달린 신을 신고 머리에는 투구를 쓰고 손에는 잠이 오게 하는 지팡이를 들고 하늘에서 땅을 향해 뛰어내려갔다. 지상에 내린 그는 날개를 떼어내고 지팡이만 손에 든 채 양떼를 모는 양치기로 변했다. 그리고 양을 몰면서 시링크스라고 하는 피리를 불었다. 아르고스는 처음 들어보는 악기 소리가 즐거운 듯이 말했다. 젊은이 이리와 함께 이 부근은 양이 풀을 뜯기에는 아주 좋은 곳일세. 게다가 이곳엔 자네 같은 양치기들이 즐기는 좋은 그늘도 있네. 헤르메스는 아르고스의 곁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날이 어두워지자 피리로 은은한 곡을 연주하면서 아르고스를 잠들게 하려고 애썼다. 아르고스는 대부분의 눈을 감았으나 그중 몇 개는 여전히 크게 뜨고 있었다. 헤르메스는 아르고스에게 자기가 불고 있는 시링크스가 어떻게 세상에 나오게 되었는지 이야기했다. 옛날에 시링크스라는 림프가 있었는데 사티로스와 숲의 요정들로부터 매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링크스는 어느 누구의 사랑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아르테미스 여신만을 마음속으로 숭배하면서 사냥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냥옷을 몸에 걸친 시링크스의 모습은 아르테미스와 맞먹을 정도로 아름다웠지요. 다만 다른 점은 시링크스의 활은 뿔로 되어 있었으나 아르테미스의 활은 은으로 되어 있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시링크스는 사냥에서 돌아오다가 판을 만났는데 판은 그녀를 온갖 말로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링크스는 그의 유혹에는 귀도 기울이지 않고 달아났습니다. 판은 시냇가에서 제방까지 시링크스의 뒤를 쫓아 마침내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다급해진 시링크스는 친구인 물의 림프들에게 구원을 청했습니다. 림프들은 외치는 소리를 듣고 곧 그녀를 구해주었습니다. 판의 팔이 시링크스의 목을 끌어안는 순간 그것은 한 묶음의 갈대로 변했습니다. 그가 탄식을 하자 그 탄식은 갈대 속에서 울리며 슬픈 멜로디를 냈습니다. 판은 그 음악의 신기함과 감미로움에 반해서 말했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어떻게든 너를 내 것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판은 몇 개의 갈대를 잘라서 피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림프의 이름을 따서 시링크스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헤르메스의 이야기가 다 끝나기도 전에 아르고스의 눈이 전부 감겼다. 그것을 보고 헤르메스는 한 칼에 그의 목을 베었다. 아르고스의 머리가 바위 위로 굴러떨어지자 불운한 100개의 눈은 일시에 빛을 잃었다. 헤라는 이 눈들을 빼어 자기 공작의 꼬리에 장식으로 달았다. 그래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눈들은 공작의 꼬리에 달려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헤라는 끈질기게 복수를 계속했다. 그녀는 이오를 괴롭히기 위해 등에 한 마리를 보냈다. 등에가 이오를 추적하며 온 세계를 날아다니자 이오는 이오니아 해를 헤엄쳐 도망쳤는데 이 바다의 이름은 이오의 이름을 따서 붙인 것이다. 이오는 일리리아의 들을 방황하다 하이모스의 산에 오르고 트라기아 해협을 횡단하고 그 때문에 이 해협은 보스포로스 소가 건넜다는 뜻 라고 부르게 됐다. 다시 스키타이를 지나 킴메르인이 사는 나라를 떠돌았다. 그러다 마침내 나일강 기슭에 도착하게 되었다. 이때 제우스가 헤라에게 앞으로는 이오와의 관계를 끊겠다고 약속했으므로 헤라도 이오의 원래 모습으로 만드는 것을 승낙했다. 이오가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과정은 참으로 신기했다. 몸에서 거친 털이 빠지고 뿔이 사라지고 눈이 점점 가늘어지고 입도 작아졌다. 그리고 앞발의 발굽 대신 손과 손가락이 나타났다. 그리하여 마침내 암송아지의 모습은 사라지고 인간의 아름다움만 남게 되었다. 이오는 처음에는 소의 울음소리가 날 것 같아 말하기를 꺼렸으나 점점 자신을 갖고 아버지와 자매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 아르테미스와 악타이온.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의 일이었다. 카드모스 왕의 아들인 악타이온이 산에서 함께 사슴 사냥을 하고 있던 친구들에게 말했다. 여보게들, 우리 그물과 무기는 이미 사냥감의 피에 젖어 있네. 오늘의 사냥거리는 이만하면 충분하니 내일 사냥을 계속하세. 자, 태양의 신이 땅을 말리고 있는 동안 우리는 잠시 쉬기로 하세. 그 산에는 사이프러스 나무와 소나무가 우거진 골짜기가 있었는데 그 골짜기는 사냥의 여신 아르테미스의 소유였다. 골짜기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동굴 한쪽에서는 샘물이 솟아나고 맑은 샘 주위에는 풀이 우거져 있었다. 숲의 여신 아르테미스는 사냥에 지치면 그곳으로 가서 반짝이는 물로 그 순결한 몸을 씻고냈다. 이 샘을 찾은 아르테미스가 림프들의 도움을 받으며 단장을 하고 있었다. 그때 마침 악타이온이 동굴 앞을 지나게 되었다. 그가 동굴 입구에 모습을 나타내자 림프들은 재빨리 여신의 나체를 가렸다. 그러나 여신은 림프보다 키가 컸기 때문에
머리가 위로 나왔다. 여신은 얼굴을 붉게 물들이며 화살을 찾았다. 화살이 근처에 없음을 알자 여신이 침입자의 얼굴에 물을 끼얹으면서 말했다. 가서 아르테미스의 나체를 보았다고 말할 수 있으면 말해보아라. 그 순간 악타이온의 머리에 한 쌍의 뿔이 돋아났다. 게다가 목은 아주 길어지고 몸은 짐승가죽으로 뒤덮여버렸다. 사슴으로 변한 것이었다. 사슴이 된 악타이온이 숲속에 있어야 할지 집으로 돌아가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는 동안 사냥개들이 그를 발견하고 쫓아왔다. 그는 나는 악타이온이다. 너의 주인을 모르느냐 하고 부르짖고 싶었으나 말이 나오지 않았다. 벼랑 간 개 한 마리가 악타이온의 등으로 뛰어오르고 다른 한 마리가 어깨를 짓눌렀다. 이리하여 두 마리가 주인을 붙잡고 있는 동안 다른 개떼가 달려와서 주인을 물어뜯었다. 악타이온은 신음하였다. 그렇지만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렇다고 완전한 숫사슴의 소리도 아니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으면서 눈을 들었다. 만일 팔이 있었다면 악타이온은 그 팔을 들어 애원하였을 것이다. 그런 줄도 모르는 그의 친구들과 동료 사냥꾼들은 개들을 독려하며 함께 사냥을 하자면서 악타이온을 불러댔다. 악타이온은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사람들은 악타이온이 멀리 있는 모양이라면서 아쉬워하였다. 악타이온은 진심으로 자기도 여기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랬더라면 그는 자기 개들이 세운 공에 대해 기뻐했을 것이다. 개들은 악타이온을 애워싸고 사정없이 물어뜯었다. 그가 갈기갈기 찢겨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아르테미스의 분노는 풀리지 않았다. 파에톤. 파에톤은 아폴론과 림프인 클리메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다. 어느 날 친구가 파에톤에게 내가 정말 아폴론의 아들이냐고 비웃자 화가 난 파에톤은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말했다. 만일 제가 정말 신의 아들이라면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클리메네는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말했다. 내 말에 대한 증인으로 저 태양을 내세우겠다. 가서 태양신에게 너를 자기 아들로 인정하느냐고 물어보아라. 만일 사실이 아니라면 나는 앞으로 다시는 태양빛을 보지 못해도 괜찮다. 파에톤은 이 말을 듣자 기뻐하며 해 뜨는 나라 인도를 향해 길을 떠났다. 태양신의 궁전은 원주 위에 높이 솟아올라 황금과 보석으로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천장은 상아로 그리고 문은 은으로 되어 있었다. 벽에는 헤파이스토스가 하늘과 땅, 바다와 그 주민들을 새겨놓았는데 땅에는 마을과 숲, 그리고 전원의 신들이 새겨져 있으며 바다에는 림프들이 놀고 있었다. 이 모든 것 위에는 청개의 모습이 새겨 있었고 은으로 된 문에는 양쪽에 여섯 개씩 12궁의 별자리가 조각되어 있었다. 파에톤은 험한 오르막길을 지나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갔는데 빛이 너무 강해서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다. 아폴로는 자줏빛 옷을 입고 금강석으로 만든 듯한 왕좌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 좌우에는 날의 신과 달의 신과 해의 신이 서 있었고 또 일정한 간격을 두고 때의 신들이 서 있었다. 봄의 여신은 머리에 화관을 쓰고 있었고 여름의 신은 옷을 벗은 채 곡식 줄기로 만든 관을 쓰고 있었으며 가을의 신은 발이 포도즙으로 물들어 있었고 겨울의 신은 흰 서리로 인해 머리카락이 딱딱해져 있었다. 이런 여러 신들에게 둘러싸인 아폴로는 전 우주를 내려다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진기하고 화려한 모습에 넋을 잃고 있는 젊은이를 발견하고 대체 무슨 일로 왔느냐고 물었다. 파에톤은 대답했다.
오, 끝없는 세계의 빛이여, 해의 신이여, 나의 아버지시여. 만일 당신이 나의 아버지라면 부디 제가 당신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러자 아폴로는 머리에 쓰고 있던 빛나는 관을 벗어 옆에 놓고 파에톤에게 가까이 오라고 했다. 그리고 그를 안으면서 말했다. 내 아들아, 내 어머니가 말한 대로 너는 분명 내 아들이다. 내 의심이 풀리도록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선물로 줄 테니 말해보아라. 우리 신들이 가장 엄숙한 약속을 할 때 내세우는 저 무서운 강을 증인으로 세워 맹세하마. 무서운 강은 저승을 흐르는 스틱스 강을 가리킵니다. 파에토는 태양의 이륜차를 하루만이라도 좋으니 부리게 해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아폴로는 약속한 것을 후회하며 말했다. 그 청만은 들어줄 수가 없구나. 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 차를 부릴 수가 없단다. 나 이외에 그 어떤 신도 태양의 이륜차를 탈 수 없다. 무서운 오른팔로 번개를 던지는 제우스도 그 일만은 불가능하다. 그 차가 가는 길은 매우 위험하다. 무시무시한 괴물들 속을 지나야 하고 활을 든 반인 반마의 괴물 앞도 지나가야 하고 사자궁 더 가까이 가기도 하고 정갈이 팔을 뻗치고 개가 팔을 밖으로 구부리고 있는 곳도 지나야 한다. 또한 이륜차를 끌고 가는 말들도 입과 콧구멍으로 내뿜는 불이 가슴을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에 몰고 가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 만약 이륜차를 타게 되면 내 생명이 위태롭게 될지도 모른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 그 부탁을 취소해라. 내가 내 아들이라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한다면 내가 너를 위해 걱정하는 것이 바로 그 증거다. 아무리 타일러도 파에톤이 막무가내로 말을 듣지 않자 아폴로는 하는 수 없이 태양의 이륜차가 놓여 있는 곳으로 그를 데리고 갔다. 그 이륜차는 헤파이스토스가 선물한 은으로 된 바퀴 외에는 모두 금으로 만들어져 있었다. 아폴로는 동력이 차츰 붉어지고 달의 여신이 숨으려고 하는 것을 보자 시간의 신들에게 명령하여 말들에게 마구를 지우게 하였다. 그리고 아들의 얼굴에 화염을 견딜 수 있도록 영약을 발라주고 벗어놓았던 빛의 관을 머리에 다시 쓰고 근심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네, 아들아, 이 말을 명심해라. 말에게 채찍질을 삼가고 고삐를 꼭 쥐고 있어야 한단다. 그리고 다섯 개의 궤도를 곧장 달리지 말고 왼편으로 비켜가야 한다. 또한 북극과 남극은 피하고 중간 지대로 지나가야 하며 하늘과 지구가 다 적당한 열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진로를 너무 높이 잡으면 안 된다. 중간 지대의 길이 가장 안전하고 좋은 길이다. 밤이 서쪽 문 밖으로 나가고 있으니 어서 고삐를 잡아라. 만일 자신이 없으면 안전한 곳에서 말을 멈추게 하고 이륜차를 나에게 맡겨라. 파에토는 이륜차에 뛰어올라 가슴을 활짝 펴고 의기양양하게 말의 고삐를 잡고 앉았다. 말들은 짐의 무게가 전보다 훨씬 가벼워진 것을 느꼈다. 짐을 싣지 않은 배가 바다 위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과 같이 이륜차도 전과 같은 무게를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빈 차처럼 덜컹거렸다. 말은 불같은 숨을 내쉬며 함부로 돌진하였다. 구름을 뚫고 바람을 추월하여 지나야 할 궤도를 벗어나고 말았다. 맨 먼저 큰 곰자리와 작은 곰자리가 태양광선에 그을렸다. 당황한 파에톤의 얼굴은 창백해지고 무릎은 공포로 인해 떨렸다. 그는 아버지의 말을 몰게 된 것을 후회하며 출발한 곳을 돌아보기도 하고 도착할 것 같지도 않은 해지는 나라를 쳐다보기도 하였다.
그런데 하늘에 널려 있는 여러 괴물들을 보자 자제력을 잃고 말의 고삐를 떨어뜨리고 말았다. 고삐가 벗겨지자 말은 쏜살같이 달리기 시작했다. 그러자 구름은 연기를 내기 시작하고 산 꼭대기에서는 불이 났다. 들판은 마르고 식물은 시들고 무성한 수목과 추수한 곡식은 모두 타버렸다. 그러나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큰 도시들이 순식간에 성곽과 탑과 함께 소실되었고 사람들은 재가 되어버렸다. 파에토는 온 세계가 불바다가 된 것을 보았고 자신도 그 열기로 인해 견딜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그가 호흡하는 공기는 커다란 용광로에서 뿜어내는 열기처럼 뜨거웠고 사방은 재로 가득했다. 그는 정처 없이 달아났다. 에티오피아인들은 이때 뜨거운 열이 갑자기 살갗 표면을 짓눌렀기 때문에 피부색이 검어졌으며 리비아 사막도 열 때문에 모두 말라버려 오늘날과 같은 상태가 된 것이다. 강도 모두 말라버렸는데 라일강은 달아나 사막 속에 그 머리를 숨겼기 때문에 지금도 거기에 숨어 있다. 바다는 오그라들고 땅은 갈라졌다. 대지의 여신은 제우스에게 호소했다. 아, 신들의 주인이시여, 내가 이불에 타죽는 것이 당신의 뜻이라면 어째서 당신의 천둥번개로 죽여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차라리 당신 손에 죽는 게 나을 것입니다. 나는 여러 가지 생산물을 생산해냈으며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충실히 이행하였는데 왜 이런 벌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나는 가축에게는 풀을 주었고 인간에게는 곡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제단에는 유향을 바쳤는데 그 보상이 바로 이것입니까? 만일 바다와 땅과 하늘이 멸망하면 우리는 다시 옛날의 혼돈 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직 불길이 닿지 않은 곳만이라도 구해 주십시오. 땅의 여신은 뜨거운 데다가 목이 말라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러자 전능의 신 제우스가 모든 신들을 불러 모았다. 그 속에는 파에톤에게 이륜차를 빌려준 아폴론도 있었다. 제우스는 어떻게든 빨리 구조를 하지 않으면 온 세상이 불타버리고 만다면서 높은 탑으로 올라갔다. 제우스가 항상 그 위에서 지상으로 구름을 흩뜨리면서 번개불을 던지던 곳이었다. 하지만 이때는 이미 땅 위를 덮을 만한 구름도 없고 소나기도 완전히 증발해버리고 없었다. 제우스가 우레소리를 일으키며 오른손으로 번개불을 휘두르다가 이륜차의 마부를 겨냥하여 던지자 수레는 금방 박살이 나고 말았다. 파에토는 머리카락에 불이 붙은 채 거꾸로 떨어졌다. 공중에 빛나는 줄을 그으면서 추락하는 그의 모습은 마치 유성 같았다. 에리다노스 강은 떨어져 내려온 파에톤을 받아 불타는 몸을 식혀주었고 이탈리아의 나이아스들은 그를 위해서 무덤을 하나 만들고 그 위에 이런 말을 적었다. 아폴론의 아들 파에톤은 아버지의 이륜차를 몰다가 제우스의 번개불에 맞아 이 돌 밑에 잠들었다. 아폴론의 이륜차는 몰지 못하였지만 그 뜻만은 장하도다. 파에톤의 누이 헬리아데스는 그의 운명을 슬퍼한 나머지 강가에서 포플러로 변했다. 그리고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그 눈물은 강에 떨어져 보석이 되었다.